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좀 깔끔하고 입체감 살린 베이스가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이에요. 오늘 베이스 팁은 특히 여러분이 사진 찍으러 갈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도 지금부터 바로 같이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하고 온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살짝만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고 베이스를 깔도록 해볼게요. 얘는 스틱 타입 제품인데 민낯에 쓰기에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을 해도 되고, 메이크업을 수정할 때 유분기를 잡고 싶다 그럴 때 사용을 해도 되고, 쌩얼인데 유분이 신경이 쓰인다 그럴 때 사용을 해도 되는 제품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뽀송뽀송하게 되지는 않지만 이거 바르고 만져보면 약간 피부가 이렇게 실키한 느낌이 들어요. 컨실러를 사용해서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거 메이블린 뉴욕 핑미 컨실러예요. 제형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넓게 펴바르기 좋은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총 6가지 컬러가 돼서 결점 커버부터 하이라이터랑 쉐딩까지 컨실러만으로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6가지 컬러를 손등에 이렇게 발색해보면 이런 느낌인데, 여기가 5호, 15호, 25호고 10호, 20호, 35호예요. 보통은 순서대로 색깔이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컬러 베이스 톤 자체가 다른 느낌이에요. 일단 10호로 전체적인 피부톤을 맞춰서 바탕을 한번 깔아줄게요. 이거는 이제 넓게 이렇게 슥슥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5호 사용해가지고 하이라이터 할 부분에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이 콧대, 그리고 눈썹 뼈, 이런 광대뼈 같은데 입체감을 조금 넣고 싶다 하는 부분. 그리고 턱, 25호를 사용해서 턱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1차적으로 쉐딩을 깔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먹인 퍼프를 사용해서 이거를 그냥 다 섞어서 블렌딩을 해주면 돼요. 수분감이 있어가지고 피부에 가볍게 스며들면서 밀착되고 되게 얇지만 커버를 꽤 좋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진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건조함에 대한 불편함도 확실히 덜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겹을 지금 깔아줬는데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정돈되고 약간의 윤곽이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5호 핑크빛 컬러로 눈 밑에 한 번 더 커버를 해주고, 여기 턱, 뭐 여기 코 밑에도 한 번 커버를 해주고, 저는 눈가 여기도 살짝 칙칙하기 때문에 여기도 얹어서 얘를 한 번 또 풀어줄게요. 베이스 단계에서부터 음영을 확실히 깔아주고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얼굴에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사진 찍을 때 진짜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 35호 컬러로 진짜 진한 음영을 넣을 건데요. 쉐딩을 넣겠습니다. T타입이니까 조금 더 쓰기 편하고 블렌딩하기도 쉬워가지고 이런 콧대 이런 데 쉐딩하기에도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두드려서 얼굴 음영을 한 톤 완성을 했어요. 이거 핀미 보내주시면서 이거 봉 타입 컨실러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옛날에 진짜 잘 썼어요. 특이한 게 이렇게 봉 타입이어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로 컨실러가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건데 엄청나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파우더도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찾았어요. 얘는 입자가 진짜 고와요.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유분을 잡아줍니다. 그냥 퍼프로 이렇게 막 그냥 대충 때려 발라도 뭉치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바로 그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눈썹 어차피 앞머리로 가릴 거기 때문에 대충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늘어가지고 슥슥 그리기에 되게 좋아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3인1입니다. 이런 팁이 달려있어요. 한 번 더 이 위를 덮어가지고 발라주게 되면 훨씬 고정력이 높아지고요. 색감도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베리썸 제품이고 이거 베리썸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일단 되게 가늘어요. 제형 자체가 엄청 뭉치는 제형이 아니라서 깔끔하게 컬러를 바꾸기에 좋더라고요. 대충 슥슥 발라도 실패하지 않는 브로우 마스카라예요. 햇빛이 왜 이따 위로 들어오지? 좀 흐릿한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커튼을 쳤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까 해놓은 음영을 따라서 한
번만 지나가주면 돼요. 섀도우는 요거 쓸 거거든요. 팔레트지만 하나하나 따로 썼을 때 예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반짝반짝 콕콕 허리 박혀있는 타입이에요. 이런 제형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허리 진짜 미친 듯이 날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형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눈두덩이에 대충 펴발라주는 거예요. 얘는 손으로 발라도 잘 발립니다. 제 방이 햇빛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밝기로 햇빛이 쨍하게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렇게 바르고 언더에는 손가락에 남은 양으로 삼각존에만 살짝 지나갈게요. 제가 요즘에 애교살 만드는 거에 굉장히 빠져있기 때문에 애교살을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이거 웜톤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그림자 만드는 부분으로 애교살 그림자를 이렇게 흙 그어줍니다. 하이라이터 부분인데 얘로 애교살을 채우는 거예요. 제가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커튼을 쳤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암막커튼이거든요. 제가 하얀색 암막커튼을 사긴 했어요. 근데 암막커튼 아니고 약간 비싼 시폰 커튼처럼 빛이 잘 들어와요. 사실 저는 만족스러워요. 저는 너무 어두운 암막은 싫어해가지고 일부러 하얀색으로 산 것도 있는데 하늘하늘한 시폰 커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교살까지 완성을 했고 아이라인은 이거 브라운 컬러를 써야겠습니다. 커튼을 항상 바꾸고 싶다 생각을 하다 드디어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소에서 커튼을 사가지고 달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촌스럽고 그냥 투명인 거예요. 이 암막 커튼을 사니까 또 얘가 단독으로 달기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얀 암막 커튼과 다이소 커튼을 겹쳐서 달았더니 저 지금 되게 만족스러워요. 마스카라도 이거 브라운 컬러 쓸게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 피치시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막 꼭 써보고 싶다 이런 이미지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거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는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찍히냐? 어쨌든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했고 블러셔랑 립만 하면 되겠죠? 귀엽죠? 이거 테트음 콜라보. 저는 페리페라 하면 그 쨍한 핑크, 약간 촌스러운 핑크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이런 은은하고 좀 고급스러운 컬러를 많이 뽑더라고요. 블러셔 살짝 하고 코 여기도 살짝 입을게요. 립 바르기 전에 제가 지금 립밤을 발라놨어요. 이거 립리프 립밤을 발라놨었는데 솔직히 이거를 밤에 자기 전에 바른다 그러면 전 진짜 비추거든요.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나 외출 전에 보습하면서 각질 불려놓는 용도로 쓰기에는 딱 좋아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하는 립밤 좀 많아가지고 에스쁘아 건데 딱 지금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많이 빼면 되게 잘 풀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은 이거 하나만 바르고 끝낼 것인가. 요거 빨간 립. 이거는 한정판 분 에디션이라 이런 무드 레드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거고 아무튼 미샤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은 컬러였어요.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그라데이션까지 하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머리를 살짝 내리고 옷도 갈아입고 와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왔는데요. 패딩을 입을 겁니다. 이 패딩은 저번에 신세계 갔다가 완전 충동적으로 산 건데 대충 이렇게 입고 오늘은 목도리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갈 건데요.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도 깔끔하게 완성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